네, 안녕하세요. 미드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엄청난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는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캐닌힐스라는 캠핑장이에요. 보시다시피 아주 넓죠? 완전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진짜 별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캐닌힐스에서 많은 분들과 별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가 특히 반려견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반려동물, 우리 멍멍이들과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별을 보는 시간, 그리고 캐닌힐스가 어떤 곳인지도 한번 짤막하게 한번 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미드나잇의 캐닌힐스 방문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닌힐스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홍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큰 잔디 운동장들이 있는 캐닌힐스는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매우 분위기 좋은 캠핑장인데요. 8대의 카라반과 캠프닉을 즐길 수 있는 너른 장소가 구비된 캐닌힐스. 천체관측로의 관점에서 본 캐닌힐스는 북쪽이 정말 탁 트여있고 동쪽, 서쪽, 남쪽도 대체적으로 시야가 좋은 전반적으로 탁 트인 곳이었습니다. 저 미드나잇 이렇게 너른 하늘이 펼쳐진 캐닌힐스에서 캠핑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천체관측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제가 캠핑장에서 천문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별을 보기 좋은 캠핑장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던 중에 캐닌힐스를 발견하고 연락을 넣어 급물살을 타듯 진행하게 된 행사였습니다. 이날 캠핑 오신 분들은 캠핑 오신 당일에 천문 행사가 있다는 걸 아셨고 놀라운 반, 기대 반으로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과연 캐닌힐스에서의 천체관측 행사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이날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00SLT를 관측으로 보는 것 오랜만이에요. 그동안에 맨날 촬영으로 했었었는데 얘로 관측용으로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안시관측용으로 보는 거는 이 녀석으로 오늘 토성을 조준할 겁니다. 우주를 줄게 망원경으로는 달을 조준할 거고요. 그리고 10인치 돕소니안으로는 뭐 이것저것 카메라 물려가지고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장비 세팅을 완료했으니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천체관측 전문 유튜브 채널 미드나잇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드나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별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여기 왔는데 별이 참 많이 보이죠? 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별자리 이야기를 좀 하고 여기 깔려있는 망원경으로 좀 각종 천체들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밤하늘의 방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이렇게 남쪽으로 가서 이쪽이 서쪽이고요. 요 뒤에가 북쪽이에요. 북쪽을 아는 방법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은 북쪽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W로 보이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카시오페아 자리예요. 동방신기 끝에 카시오페아예요. 자, 이 카시오페아에서 요 세 번째 별이죠, 가운데 별. 자, 요거를 따라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싹 내려갈게요. 이 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북극성이에요. 이 북극성이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여러분들. 견우와 직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직녀별입니다. 이 별이요, 견우별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로 어두운 곳에 가면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가을에 어디 가서 야 이게 직녀성이 이게 견우성이래 이러고 자랑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토성이에요. 예, 요게 토성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토성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우와, 보이시나요 토성? 네, 보여요. 우와, 어때요? 오셔서 부담 없이 달을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지금 보는 거와 다르게 안에 구덩이들도 더 많이 보이고 좀 더 뭔가 저는 좀 징그럽거든요. 좀 더 징그럽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오, 별똥별. 아, 소원 빚이지. 빌었어요? 그거 비밀로 할게요. 소원은 예,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아까 가신 분들 아쉽다. 별똥별 볼 수 있었는데. 와, 역시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그림 아니죠? 그림이에요, 사실은. 제가 앞에다 붙였어요, 종이. 네. 아, 진짜 그 정도 아니지. 우와, 진짜 지금 토성이 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토성 왠지 어떤 별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 드릴 테니까 한 분씩 토성이 왠지 이거 같아요 하고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자 보고 같아요. 어. 네, 또 어떤 거 같아요? 저거 네. 한번 찍어보셔요. 또. 예. 장난 아니야. 예. 다들 대단하신데 정답이에요. 저게 토성이에요 지금. 아, 예. 지금 밤하늘에 요 별이 토성이에요. 지금 10월, 11월 앞으로 계속 쭉 토성이 떠 있을 거예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달을 쫓아가지고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실 거거든요. 한쪽 눈 감고. 보여요? 동그라미 뭐가 옆에 선이 하나 있어요. 응, 맞아요. 그게 토성이에요. 예.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카라반에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라반은 처음이라 살짝 기대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라반 내부는 기대 이상으로 으리으리했는데요. 2층 침대를 시작으로 2인 침대에 TV, 각종 가전의 싱크대, 거기에 깔끔한 화장실까지 거의 원룸이나 다름없는 구조라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카라반 구경을 마치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저 미드나잇. 네, 행사 잘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좋아요. 저 진짜 숙소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캐니리스 측에서 자고 가라고 카라반 한 대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원래는 그냥 갈라 그랬는데 하룻밤을 자고 가게 생겼습니다. 캐니리스 캠핑장에서 전체 관측 행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별 보는 거, 달 보는 거, 토성 보는 거 너무 흥미를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하고 제가 더 기뻤어요. 네, 저는 좀 쉴까 합니다. 좀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예 잘 생각을 안 하고 와갖고 모리스마스텐, 초코밥, 포테토칩 요렇게만 챙겨왔는데 여기 캐니리스 대표님이 아무것도 안 챙겨왔냐고 그렇다고 말하니까 이 쌀국수, 단팥빵 빠져 먹은 포테토칩 하나 더 주셨어요. 본의 아니게 먹을 복이 터져가지고 이것도 매우 잘 먹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와갖고 먹는 데 너무 집중했거든요. 저한테 멘트를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저도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형태의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아, 난 아직도 내공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찍어가지고 내공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도 꽤나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카라반에서 처음 자봤는데 재밌고 좋네요. 맨날 차에서 그 쪼그려가지고 졸음쉼터에서 휴게소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좀 더 쉴래요. 이렇게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캠핑장 캐니닐스에서 진행한 천체관측 행사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반려견이 있는 미드나잇 구독자분이시라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사랑스러운 멍멍이와 함께 휴식을 즐기면서 별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탁 트인 시야를 지녔던 캐니닐스. 별 보기 좋은 너른 하늘과 홍천강이 발 아래로 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좋았지만 습기가 많은 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만약 망원경이나 쌍안경과 같은 관측장비를 챙겨가신다면 열선밴드와 경통우드, 그 밖에 습기제 제거용 장비를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맨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시려는 분들께선 습기 대비용 장비 대신 계절에 따라 여름엔 모기기 피제를, 겨울엔 따뜻한 옷과 담요 등을 챙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캐니닐스에서 많은 분들께 천체를 보여드리면서 천체관측의 즐거움과 우주의 신비로움을 알려드린 아주 값진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날 체험하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워해주시고 좋은 체험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미드나잇만의 유쾌한 천체관측 행사를 캐니닐스와 함께 꾸려나갈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드나잇의 천체관측 행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단체 혹은 업체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나오는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드나잇의 첫 캠핑장 방문기이자 미드나잇의 천문 행사를 보여드린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